사실 뭐 옹크트리 인스타그램 계정은 딴거한건 없어요. 그냥 이제 요런 식으로 했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아예 기획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영상 롱으로 올라간 거 그거 하나 이제 해가지고 클립별로 좀 잘라가지고 그것만 게시만 했는데도 팔로워가 1.4만까지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1.4만을 가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제가 뭐 그냥 릴스를 올려도 반응이 더 좋았고, 쇼핑몰 인스타 계정 키우는 방법.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뭐 인스타그램 전문 강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인스타 팔로우가 지금 1.9만 명입니다. 아직 뭐 작은 수치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1.9만을 모으면서 좀 깨달은 노하우나 인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인스타 계정 키우는 방법. 1번,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후회되는 것들이 거의 없었는데, 후회되는 거 딱 한 가지를 뽑자면은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지 않은 것.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쇼핑몰을 보통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학생일 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인데 옷을 좀 좋아해서 시작을 하거나 등등등의 경우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냥 학생이었어요. 학생인데 쇼핑몰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900명 정도 있었어요. 900명. 그러면은 일반인 중에서는 900명이면 어때요? 좀 많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는 뭔가 사업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정을 하나 0에서부터 다시 키우려고 하면은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쇼핑몰 계정을 새로 만들지 말고 지금 있는 계정을 바꿔가지고 쇼핑몰 옷들을 올리면서 우리 지인들로부터 좀 지인 구매를 일으키면서 진행을 해보자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완전하게 잘못됐다는 거를 제가 옹크트리 계정을 키우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스타그램의 핵심 로직은 인게이지먼트예요. 인게이지먼트. 자, 인게이지먼트가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설명하면 참여도. 참여도.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게시물을 올렸을 때 팔로워들로부터 받는 참여도, 요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개인 계정을 그냥 쇼핑몰로 바꿔가지고 인스타그램을 키웠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딱 오픈했을 때는 지인들이 어때요? 막 응원해주죠. 쇼핑몰 열었네, 되게 축하해, 옷 예쁘다, 좋은 댓글을 달아줍니다. 자, 그런데 첫 한 달간은 그런데 이제 두 달째부터는 슬슬 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데일리한 것들을 올리는 플랫폼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인이란 사람이 데일리한 그런 생활을 올리는 게 아니고 계속 상업적인 그런 게시물만 올리다 보면은 판매하는 옷과 팔로워들의 니즈가 맞으면은 계속 팔로워 관계가 지속되면서 인게이지먼트가 유지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인게이지먼트를 이제 올려야 되는데, 새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게 되면은 지인들이 아무도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팔로워를 키워나가면은 그때부터 모이는 팔로워는 완전히 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핏이 맞는 사람들이 구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팔로워를 모아 나갔을 때 진성 팔로워가 모이는 거고, 진성 팔로워는 논리적으로 인게이지먼트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게시물 하나 올렸을 때 좋아요나 댓글을 달 확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게이지먼트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게시물을 올려야 되는데, 일단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인스타그램이 이 계정이 어떤 사람들이 이 계정을 좋아할지를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게시물도 0이고 팔로워도 0이고 팔로잉도 0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계정이 어떤 거를 이제 올려나갈 거고, 우리 계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작업이 이제 첫 게시물 그리고 좋아요, 댓글, 팔로잉인 거죠.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쇼핑몰은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작성을 많이 하냐면은 이제 코디 같은 거를 많이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요즘 유행하는 코디를 보여주는 형식이 뭐예요? 릴스란 말이죠. 그죠? 그럼 릴스를 만들어서 일단 다섯 개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성우류를 한다고 하면 남성우류에 대한 코디를 다섯 개를 올린 다음에 인스타그램 보면은 옷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딱 보면 보이거든요. 피드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팔로우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좋아요나 댓글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은 한번 들어와 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들어와 봤을 때 코디를 여러 가지 보여주는 릴스가 올라가져 있다면은, 아, 이 사람이 옷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옷을 판매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좋아요나 댓글을 남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첫 게시물 다섯 개가 일단 중요합니다. 내 계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시물 다섯 개를 일단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즘 무조건 릴스인데 이 릴스가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하면은 관련 쇼핑몰에서 올린 릴스도 좋고요. 아니면은 꼭 쇼핑몰은 아니더라도 뭐 코디를 여러 가지로 올리는 패션 인플루언서들 있죠. 그런 분들의 릴스를 잘 관찰해 보시면은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는 릴스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어도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온 애들은 저장을 해두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릴스를 봤는데 조회수가 막 20만이고 30만이에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20만에서 30만 어때요? 되게 높단 말이죠. 그죠? 그 릴스가 20초짜리면은 20초가 진행되면서 노래는 어떤 걸 썼는지, 그리고 화면 전환은 언제 되는지, 20초 이내에 코디는 몇 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사실 이거는 어떤 특출난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잘 터진 릴스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처음에는 일단 똑같이 만들어 보세요. 근데 대신에 이제 똑같이 만든 거는 개시는 하지 마시고 일단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똑같이 만들면 아 이런 식으로 영상이 완성되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리 계정만의 좀 차별화되는 점인 어떤 걸 얹을 수 있을까 해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릴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릴스를 사실 정석은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게 정석입니다. 꾸준히 활동을 하는 게 제 정석인데, 사실 쇼핑을 운영하다 보면은 하루에 하나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한 이틀에 하나도 괜찮아요. 이거를 무한 반복하시면은 팔로워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옹크트리 인스타그램 계정은 딴 거 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요런 식으로 했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아예 기획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제 영상 롱으로 올라간 거 그거 하나 이제 해가지고 클립별로 좀 잘라가지고 그것만 게시만 했는데도 팔로워가 1.4만까지는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1.4만을 가고 나니까 그 뒤부터는 제가 뭐 그냥 릴스를 올려도 반응이 더 좋았고, 요즘은 또 어떤 게 또 핫하냐면은 3에서 5초짜리 플러스 캡션, 본문 글이죠. 이 본문 글을 길게 적고 3에서 5초짜리 영상으로 게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을 읽게끔 저희가 이제 첫 화면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본문 글을 계속 읽겠죠. 읽으면서 3초에서 5초짜리 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재생이 되면서, 요것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청 지속 시간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오래 머무는 시간, 3초에서 5초짜리 영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시청 지속 시간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릴스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고객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코디를 제시하는 릴스를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쇼핑 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계정을 새로 만드세요. 저도 아쉽습니다. 네. 유료 광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계정을 키우는 단계고 게시물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이제 릴스 올린 것들 중에서 반응이 좋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반응이 좋은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쫙 올라가다가 멈추는 시점이 있어요. 조회수가 100만은 막 거뜬하게 뚫고 200만 300만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멈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을 광고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게시물 광고 있죠. 게시물 광고라고 하면은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버튼, 파란색 버튼으로 돼서 게시물 홍보하기 있죠. 요거를 만약에 내가 할 거다 하면은 릴스 올린 것들 중에서 반응이 좋은 애들을 요런 걸 해보시는데, 대신에 이거는 처음부터 하시면 안 되고 계정을 키우는 단계인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게시물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광고가 되면은 여러 사람한테 퍼질 건데, 그럼 유입수가 이제 올라오겠죠. 그럼 계정에 딱 들어왔을 때 볼 게 없으면 그냥 단순하게 바로 이탈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탈하지 않도록 잡으려면은 내가 이제 게시물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사람이 진짜로 내 진성 팔로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장 치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인스타 릴스 동영상 비율 1:1, 릴스는 무조건 세로, 세로면은 9:16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릴스는 무조건 세로형으로 올려야 되고요. 인스타 광고, 메타 광고는 좀 또 달라요. 내가 그냥 릴스를 올린다 하면은 요거는 세로형.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옹크트리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무조건 드리고 넘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판매 기본기. 만약에 인스타그램 셀럽이 됐어요. 셀럽이 돼서 팔로워가 10만 명이래요. 하지만 내가 상세 페이지에 그냥 피팅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 팔로워 10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매출이 막 폭발적으로 날 수가 없어요. 상세 페이지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판매 기본기다. 판매 기본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상품 기획부터 해가지고 소싱, 그 다음에 촬영,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등등등 모든 것들을 칭하는 말입니다.